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SBB테크를 시작으로 화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리오, 꿈비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은 엠로와 덴티움, 우신 시스템, VT, 삼성물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먼저 10가지를 선정을 해 오셨습니다. 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댓글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샵 3772번 문자를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주실 테니까 질문하시면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좋은 종목도 많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SBB테크를 좀 준비를 SBB테크. 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두산 로보티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그렇고 최근 좀 로봇주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주가 수급 흐름이 좀 많이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보유자분들의 좀 영역 구간이면 좀 모르겠지만 신규로 내가 만약에 좀 로봇주에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 좀 감속기 전문 기업에 조금 더 접근 투자 방법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좀 고부가 베어링과 감속기에 좀 전문 기업으로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제조 향상성 상향을 위해서 그만큼 좀 로봇 쪽에 대한 좀 정밀화 부분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부분들을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 성장 요소 부분들은 충분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로봇 지능법 이 개정안 법안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정책 효과 흐름들이 계속해서 로봇 쪽에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좀 감속기 전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아직 완성 좀 로봇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상향 조정이 부분이 상향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여전히 좀 주가 수급 흐름이 좀 미미한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감속기 전문 기업들 쪽에는 좀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수급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로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SBB테크를 첫 번째, 역시 로봇주들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요. 네, 엠로입니다. 엠로. 네, 최근에 이제 좀 그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네. 나오다가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오늘 약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패시브 자금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국내에서 공급망 관리 SW 업체 중에서는 점유율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기간 때 이런 공급망이 상당히 좀 많이 무너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공급망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SW 업체들이 해외로 못 나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력이고 하나는 레퍼런스인데 삼성 SDS 쪽으로 좀 편입이 되게 되면서 기술력 부분을 좀 인정을 받았고요. 또 같이 지금 합자로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뭐 중수순 정도면 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향 레퍼런스까지 쌓이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해외 진출로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의 캐파가 뭐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AI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좀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AI 쪽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모멘텀 자체가 좀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엠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장투미주님이 엠로 그럼 매수가 진입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뭐 엠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부분에서도 좀 많이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뭐 지금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늦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68,000원에서 이제 71,500원 요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6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2차 매수로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튼튼하게 네. 그 매수
개수에 대한 이런 밴드와 좀 물량도 같이 모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비중 확대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9만 원까지 좀 보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로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 좀 화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화신 같은 경우가 좀 자체적으로 좀 설계 기술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외형 성장세를 좀 톡톡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화신 같은 경우가 실적은 확실히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2024년부터는 좀 두 개의 신공장 가동 모멘텀까지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현대기아의 좀 세 개 차종부터 추가적으로 좀 네 개 차종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납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신공장 모멘텀이 좀 강하게 주가 수급 흐름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미국 샤시 부품의 신공장 역시 생산되는 지금 전기차 현재 생산 부분들이 납품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공장 두 개의 모멘텀이 동시에 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부분들이 좀 밑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좀 실적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성장주 밸류 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타게 되면은 주가도 결국엔 실적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좀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 2024년 이후에 신공장 가동이 연속되면서 고가 차종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믹스 효과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 차례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까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도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저는 덴티움 들고 왔습니다. 덴티움. 네, 사실 이제 덴티움도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눌렸거든요. 고점 대비했을 때 50%나 좀 눌렸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어느 일부 정도 좀 회복이 됐는데 일단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고령 사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주력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VBP라고 해서 중앙 집권식 매수를 해서 이제 뿌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판가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했을 때 수익성은 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그 P의 하락 부분이 다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량만 늘어나는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는 뭐 사실 오스틴 임플란트 덴티움이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 오스틴 임플란트가 이제 빠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러시아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 물류적인 부분이 좀 차질이 있어서 조금 수요가 둔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유럽 지역까지 좀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확대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스트라우만 같은 이런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 한 25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으로 봤을 때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역사적 밸류 밴드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 시장은 계속 성장할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까지 봤고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매우 관심이 많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기존에 좀 협동 로봇 쪽에 좀 어느 정도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좀 삼성전자의 좀 지분 투자 이후에 좀 종합 로봇 플랫폼으로 좀 많이 탈바꿈이 된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 부분 쪽에 있어서는 좀 기술 개발 역량이 다른 로봇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양팔형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로봇 시장이 외팔형 시장으로 좀 줄을 이루고 있었던 시장입니다. 네. 그만큼 좀 외팔형 쪽에 좀 공장 부분들도 투입이 돼서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인데 좀 양팔형 쪽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공정 산업 부분들이라든지 전방 산업이 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만큼 좀 수요 증대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좀 수급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좀 연기금도 같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이 그만큼 당분간 좀 쉬었던 매수세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밸류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감속기 쪽이랑 또 로봇 종합 플랫폼 쪽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비중을 확대를 진행을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앞으로도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확대 같은 기조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충분히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또 갑작스럽게 또 급하게 올라왔다가 조금 쉬고 있는데 한번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우신 시스템입니다. 우신 시스템. 이 종목도 고점 대비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다가 네. 다시 좀 턴을 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안전벨트로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전벨트가 생각보다 시장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안정적인 좀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진율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모르고 계셨을 텐데 어쨌든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세 개의 회사가 좀 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개의 회사가 에어박에 대한 좀 결함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우신 시스템이 좀 이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년까지 이제 300만 대까지 좀 확대가 될 건데 요게 이제 올해가 100만 대였거든요. 한 3배 정도 앞으로 좀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뭐 GM이나 포드 쪽 에 대한 이런 OEM 공급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동화 설비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사실 뭐 코인테크나 탑머티리얼도 굉장히 좀 주가가 핫할 때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그쪽도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증설적인 흐름들이 앞으로도 조금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인도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에 이제 조립라인 수주를 성공했는데 요 아직 이 흐름들이 좀 실적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2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신 시스템까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클리오를 좀 가지고 클리오. 왔습니다. 네,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가 현재도 좀 중국인의 모멘텀이 계속 좀 부재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견조한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4분기도 지금 국내 온오프라인과 그리고 미국 동남아 쪽의 수요 강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좀 호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지금 내년부터는 뭐 내국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가 방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H&B 사업부에 있어서의 매출도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또 이제 갈수록 내수 호조세가 계속해서 회복을 하게 되면은 수출까지 좀 성장 전환이 충분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을 좀 두 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앞서서 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의 모멘텀 현재 좀 부재인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 쪽의 좀 관광 재개 역할로 인해서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중국인의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붙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실적에서 중국이 모멘텀까지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충분히 긍정적인 좀 흐름을 계속 해서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방한 외국인 증가와 그리고 비중국 수출, 중국 해본 부분들이 일단 주가 상승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제 중국인의 모멘텀까지 확실하게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 우상향 기조는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리오까지 중국인 관광객의 이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VT 가지고 네.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박노 씨님이 VT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 정도면은 사야 할 지경이다라고 하면서 VT에 대한 네.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은 좀 조정이 강하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8%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증권가 리포트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일본 쪽에 대한 이런 강세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정체가 되어 있고 화장품 쪽에서 특히나 뭐 색조 OEM 쪽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서도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좀 속도가 이미 저점 대비했을 때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부터 계속
계속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최근 시장에 이제 지수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상황에서의 좀 수급 쏠림에서 이제 폭풍처럼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좀 옮겨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부자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지만 신규로 째려보고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본업 쪽으로는 뭐 외형 성장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일본 쪽에서 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흐름도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또 계속적으로 좀 입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도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본업에 대한 뭔가 특이사항이 생겨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수급 논리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좀 60선까지 깨졌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서 14,500원까지 좀 하방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이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에서도 좀 비슷한 기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눌림이 나오고 자리가 잡았을 때부터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T 오늘 조금 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또 매수해볼 만한 찬스가 올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꿈비죠. 네네. 꿈비를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꿈비에 대한 목표가를 알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손에 손잡고 함께 버텨요님이 알려 꿈비에 대한 목표가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이제 꿈비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6개월 선이 좀 형성이 되고 나서 한 차례 좀 돌파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좀 주가 수급에 좀 긍정적인 흐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네. 일단 좀 저출생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황품 시장이 지금 고성장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겨울 날씨 부분들이 빠르게 좀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유아용품에 대한 좀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유아 용품까지도 지금 꿈비가 다양한 브랜드를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쇼핑 성수기 진입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 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수요가 충분하게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연내 부분들의 지금 추가적인 저출산 정책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정책 모멘텀까지도 충분하게 붙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앞서서 이제 목표가 부분들을 좀 여쭤보셨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는 확실하게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저가를 깨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갭 하락이 나왔던 구간들이 앞선에 한 13,000원대입니다. 13,000원대 부근에가 저는 좀 1차적인 목표가로 지금은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3,000원대로 충분하게 물량을 소화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종고 전에 한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여기를 좀 매수 밴드 이제 밴드로 잡으시고 여기 안에서 이제 목표가를 충분히 2차로 저는 좀 설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형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한번 체크해 주세요. 13,000원대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죠. 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이 은근슬쩍 바닥권에서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사실 삼성물산이 싸다라는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상승력이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자회사의 가치로 좀 평가 절하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네. 전 사업부에서의 좀 사업 체질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건설 부분이라든지 뭐 해외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주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특히나 상사 부분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워낙 상사 쪽은 사실 실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규모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사주가 2,472만 주거든요. 이걸 5년 동안 전량 소각을 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배당금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조금 평가 절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이 잘 나도 이 주주 환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평가 절하가 되는데 이번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4월에도 자사주 5% 규모인 130만 주를 좀 소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환원 정책에 따른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바닥권에서 턴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묵직하지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아, 5개 알려주셔서 10개 총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